45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아침부터 돌풍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라이프지에서 그랬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곳 드레스덴까지 오는데도 비가 오다 말다 하면서 또 여전히 꿀꿀이한 그러한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이 기쁜 날입니까? 아니면 섭섭한 날입니까? 예, 슬픈 날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단어인 것 같아서 예, 기쁜 날입니까? 섭섭한 날입니까? 17년 동안 함께하던 안창국 목사님이 이임하는 이임 예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또한 이수용 목사님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이제 목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도 하겠지요. 평소문이 아니고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오늘은 오 해피데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오늘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오 해피데이 주의 날인 거죠. 약 5년 전에 안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밥 싸들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뭐 그러시든지 아니 왜? 그러한 마음속의 생각보다도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러면 누가 후임은 누가 하는데 다음 목회자는 누가 할 건데 안 목사님이야 뭐 사역을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라기보다도 한 1% 말 조심해야지 1%였고 99%는 그럼 드레스덴 교회는 누가 그 후임으로 사역을 할 것인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걱정이요 관심이요 그리고 제 속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든 우리 드레스덴 교우들이 함께 느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라면 섭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알면 그냥 제가 하나님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이 있고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작곡가라면 꼭 오페라 연출 드라마를 좀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세 분을 굳이 이렇게 들라고 하면은 모세의 역사의 이 대서사시가 오페라로 나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에스더. 지금 깊이 여러분 생각하실 시간도 없고 그러실 필요도 없지만은 이 에스더에 대한 스토리도 오페라로 하면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본문 요셉의 스토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스토리가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의 편편의 드라마 같고 할 때는 그 속에 보면은 진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계획과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분들의 드라마가 얼마나 멋진지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가 갈대상자에 넣어져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는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잘 살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그만 쳤더니 죽어버렸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왜 해야 됐었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에스더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출중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난 것이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어쩌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말살의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모르드개의 말이 왜 내 귓속에 들어왔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러했습니다. 총구는 1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17살서부터 30살, 13년 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기타 등등입니다. 나머지 세월에 대해서는 조금 하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분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17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은 다음서부터 30살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왜 그런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 됐는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볕단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왜 내게 절하는 그 꿈을 꾸어서 이 얘기를 얘기하게 하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됐는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정의로움 속에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한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리는 잘 모릅니다. 요셉이 내 앞에 와서 절하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비태하는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이거였구나 하면서 비로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본심과 깊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는 사람은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하실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 조각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시련이고 나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섭리의 매력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알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건물 해가지고 12년 동안 씨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저거 안 합니다. 네.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얘기할까요? 기울기가 절반으로 넘어왔고 저것은 우리에게 복덩어리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오만 가지 것을 다 했거든요. 마치 드레스덴 교회와 같이 쉽지 않은 경영과 쉽지 않은 재정과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섭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모르면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임했잖아요. 안목사님 모르니까 용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러니까 순수한 것입니다. 알면 불순해집니다. 이수영 목사님은 드레스덴 교회 안창욱 목사님이 사임할 줄을 이미 알고 베를린 침례교회를 사임한 게 아니고 각각 따로 여기 사임하고 저기 사임하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찌꺼기와 거기에는 불순함이 거기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렘이 있게 되고 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측된 스토리는 김이 빠진 것이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던 초행길을 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설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 목사님이 사임을 이렇게 하는데 다음 사역에 대한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저에게 와서 저도 요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방송하지 않나? 이거 좀 사임을 나서 해야 되지 않나?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것보다도 저희 교회 그 김희중 전사님한테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한테 얘기가 많이 왔는데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설레임이 없어지는가 그러면은 이수용 목사님도 굉장히 설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알면은 안 설레일걸요. 네, 네. 여러분도 이수영 목사님이 굉장히 설레일 겁니다. 제가 이수영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면 일단 잘생겼어요. 제가 이수영 목사님한테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압니까? 목사님 일단 잘생겨서 참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수함도 있고 용감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거기에는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고 거기에는 파워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김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압축된 용수철처럼 이제 튀어오를 것입니다. 강하게 당겨진 시위 화살처럼 이제 쏜 화살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레스덴 교회에 임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넓이를 잴 수 없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짧은 역사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짧은 한 토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경솔하게 빠른 결론을 내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옷 색깔이 계속해서 변했던 것처럼 17살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 팔려갈 때 그는 종의 옷, 노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는 노예 옷을 벗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옷을 갈아입히시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행으로 아우토반 타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종의 옷을 입었을 때나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나 심지어 잘 나가고 성공해서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환경과 나의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섭리는 때가 되어 오픈되게 될 때 아쏘 하면서 무릎을 치는 바로 그러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는 말이죠. 영원히 봉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는 때가 이르기까지 알지 못했지만은 때가 되면은 아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어 가장 잘하는 게 아쏘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독일어를 못한다는 얘기죠. 저 온 지 20년 됐습니다. 8월 11일 되면 20년입니다. 8월 11일 보니까 목사님 생신이더라고요. 예, 뭐 이것저것 함께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독일어가 참 잘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용기를 가져요. 20년 됐는데도 저거밖에 못 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구나. 아, 참 좋구나. 그리고 말이 잘 안 들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다가 뭔가 번쩍하면서 이해되는 그 순간 아쏘가 크면 클수록 평소에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쏘! 아, 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 탁 하고 이해가 착 되는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해 못했고 형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보디발에게 내가 충성을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째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나를 감옥 속에 넣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는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친구들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나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잊어먹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했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부풀린 풍선처럼 마지막 터질 때에 그 소리는 아쏘라고 하는 아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취임 예배와 목사님 오고 가고 하는 거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다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in his time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문자 히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때가 있을 때 저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이해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39살이었습니다. 30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쌀 많이 모아놨죠. 곡식 많이 저축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돼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결국 가나안에서 참지 못한 형들이 이 애굽에 쌀이 많다는 거, 이 곡식이 많다는 걸 알고 그곳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형들을 보았을 때 22년 만에 본 것입니다.
17살 때 떠나서 형들 손에 팔려서 그리고 그 속에 트라우마와 내리 속에 그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런 것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그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는 속에 인간적으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원망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사귀고 사귀고 또 사귀다가 형들이 총리가 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피테 개벤짐이여 라이스가 뭐죠? 라이스 맞나요? 예. 그거 주세요. 이렇게 인사 절을 이렇게 할 때 아하 아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딱 읽었던 것이 그겁니다. 형들은 벌벌 떱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실 총리가 되었으면은 이 요셉이 손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보디발 안에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보디발 당신도 그렇지. 내가 당신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내 인격을 못 믿냐. 네 프라우를 네가 그렇게 믿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형들 하나씩 하나씩 죽였을지도 모르겠어. 유다는 그래도 나 괜찮아. 루벤 형은 좀 괜찮아. 그거 맷째야 그거 금방 처리해. 어쩌면 그렇게 보냈을지 몰라. 하지만 말이죠. 이 요셉은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39살이 되고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그 꿈을 주었는지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죠. 애굽으로 유학 보냈잖아요. 13년 동안.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총리라는 플라치도 얻었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귀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주제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저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당신을 통해서 팔게 하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총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서술하는 단어 가장 핵심 키워드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가지고 문법 체계가 다 나오게 되지요. 영어에는 다섯 가지 문장 구성이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모든 것들은 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 것을 자동사, 목적어가 있는 것을 타동사, 거기에 보호가 있는 것을 완전, 없는 것을 완전 자동사, 있는 것을 불완전 자동사.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 동사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목적어, 보호, 주어 있지만 이 동사에 있어서 내가 밥 먹는다, 오늘 라이프지에서 드레스덴까지 운전하고 왔다,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동사가 징엔하고 뭐 고테스틴스를 하나님께 뭐 드리고 뭐 이 드라이브를 하고 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는 제가 아니고 형도 아니고 당신들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어 문법을 여러분 잘 아신다면은 거기는 사역 동사라고 있습니다. Have, let, 뭐 ma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자게 하시니 어젯밤에 잤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화 시켜 주시니 내가 오늘 밥을 먹는다. 소화 못하면 밥 못 먹습니다. 걱정 들어오면 잠 못 잡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모든 것의 동사는 하나님이실 뿐이시죠. 그러기에 이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에 왔고 왜 자기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왜 팔려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섭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섭섭한 날입니까? 아니면은 기쁜 날입니까? 참 이건 나쁜 질문입니다.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마치 그런 느낌이 묘하게 좀 드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하기에는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슬프다고 하기에는 또 이수용 목사님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오해비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신 그날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수용 목사님을 드레스덴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과 저와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안창국 목사님을 저리로 보내신 것은, 저리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리로 보내신 것은 우리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앞으로 드레스덴 교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모든 드레스덴 교우들과 또 오늘 임하는 또 목사님, 은퇴가 아닙니다. 예, 임하는 예, 안 목사님,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이수용 목사님, 또 온 가족들,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저희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일들과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 그 주어가 우리가 아니오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재함을 드레스덴 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이곳에 충만하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